자,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출발해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출발. 자, 지금 근데 미국 날씨가 안 좋아서 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관측할 수 있게 맑아지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관측이 네, 안 되면은 전부 다 한 기자님 탓으로. 네. 그러면 관측하는 대로 이동해야죠. 네. 근데 그 이동하려면 한 2,000km? 뭐 2,000까지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일단은 공으로 네,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멀리 해양 보이시죠? 이틀 뒤면은 미국에서 달이 가리는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LA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샌안토니오로 한 4시간 정도 비행을 또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번 우선 도착해 보겠습니다. 입국 심사하는데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한 기자님이 보안 검색대에 걸렸습니다. 다 됐어요? 샌안토니오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샌안토니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지금 텍사스 쪽 날씨가 전부 안 좋아서 내일 날씨 상황을 보고 관측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한 1000km, 2000km 정도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숙소로 가서 내일 날씨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는 관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텍사스 주 전체가? 주 전체가 간다 그러면 아칸소로 넘어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리는? 1000km? 자고 일어나 봐야지 뭐. 잘 때 다 같이 기도하시고. 네. 늦은 저녁을 햄버거를 때우면서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해서 온 만큼 뭐 더 고생하더라도 보긴 해야지. 자, 먹고 쉽시다 그러면은. 네, 햄버거. 미국에서의 둘째 날 개기일식 관측 하루 전날인데 날씨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천둥번개 치기 일보 직전이라서 아마 저희가 목표로 했던 이글패스에서는 관측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북동 쪽으로 많이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 새들도 어디로 이동하는 것 같은데? 이글 패스는 날씨가 너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제 오스틴에서 차를 렌트해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페리스 갑니다. 페리스? 네. 지금 사실 오스틴도 보면은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북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몇 시간 가죠? 4시간 반. 자, 여기는 텍사스 북부 지역 페리스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지금 하늘이 굉장히 맑고, 숙소 뒷마당 쪽에 불빛이 없는 쪽으로 가서 약간 천체 관측하면서 장비 세팅하고, 그리고 내일 날씨가 맑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개기일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한 8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옅은 구름만 껴있고 그래도 좀 관측이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하늘을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구름에 뒤덮였습니다. 여기 페리스라고 하는 텍사스 북쪽 지역에서 조금 더 북쪽 지역으로 차 타고 한 2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관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무작정 차를 타고 출발해서 해 뜨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 멈춰서 관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구름에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지 사람들도 다 차 타고 더 북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북쪽 아칸소 주로 이동할 건데 그쪽 네, 날씨는 어떤가요? 지금 예상하기로? 네, 지금 텍사스 쪽은 오늘은 관측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구름이 좀 덜 있는 쪽 예보가 되어 있는
그 동북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대기를 또 가서 한번 기도해 볼 것 같아요. 대기실까지 4시간 넘었고요. 최대한 찍기 위해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합세요. 자, 지금 저희는 아칸소라는 지역에 도착했고요. 지금 하늘은 뭐 구름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기는 한데 일단 예보상으로는 맑아진다고 하니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한번 안경 끼고 보시겠어요? 지금 구름에 껴 있긴 한데 네. 부분 일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착해서 이틀 내내 이 날씨 좋은 것만 찾아서 이렇게 왔는데 이틀 내내 결실 보네요 진짜. 지금 저희를 사진 찍으러 여기 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아, 해가 뜨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Good, good. We, some of our students over here, we're big K-pop fans. So oh, I wanna, really? Yeah, really? Yeah. Yes, I've been to one BTS concert and a NCT concert here. Yeah.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개기일식보다는 BTS. 개기일식 약 5분 남았습니다. 지금 망원경으로 쭉 확대해서 잡은 모습은 이렇게 거의 다 돼가고 있고 지금 아마 이 카메라는 보정이 돼서 쉽사리 안 느껴질 텐데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 어두워진 게 구름이 좀 많이 껴서 야 이거 구름 때문에 큰일 났다 망하겠다 했는데 구름이 아니라 달이 태양을 가리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지금 기대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카메라는 이게 계속 밝기를 조절하고 있어서 와. 밝게 보이는데 여기 엄청 어둡습니다. 너무 멋있다 진짜. 와, 아래쪽으로 빨갛게 보이는 게 뭐죠? 아래쪽에 빨간 게 홍염이에요. 홍염. 홍염? 보이네. 아래쪽에 빨간 게 홍염? 홍염도 보여. 홍염도 보여 눈으로. 와. 엄청 선명한데? 이런 순간이 진짜 경이롭다. 자, 지금 하늘 보면은 구름이 이렇게 많이 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아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아 이거는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딱 일식이 일어나는 순간에 막 소리 지르고 막 환호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경건해지고 뭔가 되게 경건해지고 그냥 조용해지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운전한 거리가 한 1500km 정도?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태양 따라서 막 쫓아가는 그런 게 굉장히 재밌어서 힘들지만 또 즐거운 추억이 되는 것 같다. 태양 길을 따라서 계속 운전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정말 넓은 초원, 초원 거기에 소, 또 소, 또 소 말, 양 계속 입만 떡 벌리고 계속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한번 꼭 보고 싶다. 그때는 그냥 온전히 즐기고 싶다. 2035년에 이제 우리나라 고성에서 9월 2일 날 이제 개기일식이 진행이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100년 동안 볼 수 있는 유일한 개기일식이니까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